네, 저는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지하상가죠. 제주 중앙 지하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평소 같았으면 이곳에 쇼핑하시는 분들, 관광객분들로 북적북적 거렸을 텐데 지금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계신지 지하상가 조합의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상당히 사람이 좀 적어요. 평소에 금요일 저녁 불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 그 평소 금요일 같았으면 꽤 북적일 때거든요. 근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찌 보면 우리 지하 상가가 생긴 이래 그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예상하시나요? 그 요즘 우리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상품 하나도 팔지 못해서 아이고. 예 집에 간다고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곳곳에 손소독제도 있고요. 제가 아까 화장실 가서 봤는데 이런 예방수칙도 이렇게 꼼꼼히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런 방역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시나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대적이고 주기적으로 그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 점주나 직원들 전부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구간별로 손소독제 비치해서 그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참 힘쓰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좀 제주도나 행정당국의 힘도 절실한 때인데 특별히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럴 때 그 긴급 그 자금 대출도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한시적으로 삭감을 해줘서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행정에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크고 작은 힘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좀 지나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곳 중앙 지하상가에는요, 약 400여 개 점포가 이곳에 있는데요. 사실 손님이 많이 없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 여느 때와 같이 마스크 착용하시고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 옆에서 오늘도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상인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사장님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듣긴 들었지만, 손님 요즘 많이 줄었죠. 네. 뭐 요즘에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저희가 겪어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뭐 한 90%,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 많은 제주도민들이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계셨겠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줄어든 게 실감이 됐나요? 한 며칠 전에 중국 관광객께서 중국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주도를 이제 다녀오셨다라는 어떤 발표가 나면서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속상한데 매일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러신데 힘도 안 나고 좀 속상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뭐 저희 상인들 뭐 마음이야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각종 시설물도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도 몇 배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나오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 빨리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상인분들의 힘이 모여서 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조금은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시고요. 곳곳에 비치된 손 세정제도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쇼핑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중앙 지하상가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